엄마는 아이돌 절친 콘서트.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가수는 레전드 걸그룹 원더걸스의 리더에서 리더에서 엄마는 아이돌 멤버의 귀여운 막내가 된 선예 씨가 우리 팀의 메인 보컬입니다. 우리 선예 씨 준비해 주세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요. 다녀오세요. 잘해요. 바로 모시기 전에 우리 선예 씨의 절친은 과연 어떤 분일지. 레전드이신 분이거든요. 그분도 지금 현재. 그럼요. 현재 레전드예요. 레전드죠. 제가 대기실에서 살짝 들었는데 찬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백하자면 선예 선배님보다 이분 팬이었다고. 이분 팬이었죠.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뭐타 프로그램에서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네. 제 심장이 너무나도 쿵쾅쿵쾅 뛰어서 그분과 어떻게 녹화를 했는지 이 기억이 도무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사귀자 그러면 사깁니까? 뭐. 네? 당황했어. 진짜 당황했어. 귀가 빨개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 건물 예쁘다. 엄청 모던하네. 연습실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 야, 야, 굼빈 선서 한 20년 만에 해보는 거 아니야 지금? 언니가 맨날 나한테 했지. 난 내가 언니 하는 거 처음이야. 아니야, 너 나한테 맨날 굼빈 팡팡하는 기억 안 나? 우리 옛날 리얼리티쇼 보면 네가 더 굼빈 팡팡하는 게 얼마나 많네. 언니가 반칙이 좀 많아. 아이고 진짜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야. 너 연습실에서 보는 아이고. 거 너무 신기해. 진짜 우리가 연습실에서 본 게 우리 상해 콘서트 연습할 맞아. 때가 마지막이야. 그래. 그게 기억력 좋다. 그게 11년인가 12년 전이야. 그랬나 봐. 말도 안 돼. 그래. 10년 넘었어. 10년 넘었어. 맞아. 10년 전인 것 같아. 맞아. 지금 안무 연습하러 왔는데요. 저희가 1차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선배부터 거기 자기 동작 먼저 해봐봐.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작했던 거 까먹지 말고 잘해. 수고했고 다음 점검 때 더 뒤에 숨겨서 더 할 수 있도록 할게. 알지? 됐어 얘들아, 밥 먹어. 이제 선희 언니가 해준 볶음밥 먹으러 가요. 똑해. 진짜 장하다. 우리가 이걸 지금 하겠다고 왔어. 내 선미 거 배우러 온 거야 오늘. 너 거 배우러 온 거야? 나 너무 좀 약간 긴장되고 너무 기대되고 막 그래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오디션을 봤잖아. 그리고 그걸로 이제 약간 우리가 데뷔할 때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했고 또 피디님이 막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 맞아.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솔직히 나는 너무 되게 부담도 부담이었고 다른 멤버들한테도 사실 되게 미안했거든. 아니야 언니. 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원더걸스란 이름으로 데뷔조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게 내심 나는 항상 진짜 미안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 멤버들한테 활동하면서 한 번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연습생 때 14살인가 13살인가 들어왔는데 선현이가 맨날 숙소에서 저희 밥 해줬었어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아니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떡볶이 진짜 많이 만들어줬고 또 김치볶음밥 이런 거 찌개도 많이 만들어줬고 진짜 약간 엄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식사하세요. 봐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먼저 월드 투어 했을 때 이제 캐나다 갔었잖아. 언니가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었어.
공연 다 끝나고 호텔 딱 들어가서 아 오늘도 공연 끝났다 와 진짜 힘들었다 하고 이제 언니가 해준 거 딱 열었는데 김치 볶음밥인 거야. 근데 다시 먹겠다. 다시 걷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고 근데 그거 먹다가 눈물 나는 거야. 왜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뭐 옛날 생각도 나고 현미도 진짜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재정비를 하고 솔로로 나와서 너무 멋있게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선미 하고 싶은 거 다 해 느낌으로 너무 진짜 잘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맞아. 너무 고마워 항상 또 동생들 위해서 얼마나 진짜 이 악물고 열심히 했겠어. 아 근데 그 언니도... 사이에 내가 그 과정 과정에서 같이 얘기를 많이 못 나눈 거에 대한 항상 미안함이 있었지. 아유. 나 아무튼 그래서 언니의 진심은 나랑, 그래. 언니랑 나랑 조금 어렸을 때 그 환경이 비슷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항상 마음이 쓰였어. 언니가 나랑 언니의 그 어렸을 때랑 나의 어렸을 때 뭔가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조금 비슷해서 더 언니가 나한테 마음을 쓰고 내가 언니한테 마음을 쓰고 그런 게 그래. 너가 알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감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는 진짜 걱정 없이 열심히 잘할 거라 믿어. 울고 그래. 그러니까 야 연습하자. 야, 대화가 산으로 갔어?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 아니야, 나. 멋있는데?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미친 애처럼 하면 내가 막. 떠나가지 나. 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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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예 씨와 절친이 함께 준비한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 준비한 거야? 두 분이 같이 한다고요? 이걸 어디서 봐? 아, 나 소름 끼쳐. 미치겠어, 진짜. 너의 싸늘해 징그는 빛이 나를 죽이는 거야. 거지던 네 맘에 불씨가 제발 남은 거야. 왜 시간 네 이야기가 번지 갈수록 나 약해진 너.
그리 쉽게 떠나가시나 같이 가자고 약속해놓고 가시나 가시나 나는 잡고 나는 폈어 And it's over 시돌아온다 해도 지금 당장은 나 없이 매일 잘 수 있을 것 같지 암만 생각해봐도 미친 거 아냐 넌 우와 질투나는데? 막 이런 느낌? 자 우리 선예 씨의 절친은 제가 학창 시절 너무나도 사랑했던 무대 위 자유로운 아티스트 솔로퀸 원더걸스의 선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더걸스 선미입니다. 와 아니 진짜 두 분의 무대 너무 황홀한 마음으로 봤는데요. 아유. 네네. 와, 어떻게 이렇게 또 선미 씨 스케줄이 맞았어요? 아니요 스케줄을 네. 뺐어요. 원래 스케줄이 있으셨는데. 제일 바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보는 무대인 거예요? 그러게요. 같이 있는 모습을? 저희가 10년 전 2009년에 마지막으로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네. 10년이 넘었네요. 횟수로 아, 네. 13년 됐네요. 진짜 연습을 같이 하면서 아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고 너무 마음이 뿌듯했는데 아까 리허설 때랑 또 막상 이렇게 무대를 딱 끝내고 나니까 갑자기 울컥해서 누르느라고 좀 그러셨구나 네. 딱 무대에서 선희 언니가 되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보니까 여전히 그 눈빛이 아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그때도 무대를 찢었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여전히 찢고 계시더라고요. 와. 칭찬해 주려고 나왔어요. 여기 칭찬 감옥에 가두려고요. 그만해. 칭찬 감옥. 그만. 절친이네, 절친. 와, 진짜 소름이 너무 끼치는 게 저는 JYP 댄서 일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원더걸스 준비할 때 아기 때부터 봤는데 둘이 같이 이게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한테는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지금 울컥해요 약간 저는 지금 오랜만에 그 두 분의 그 원더걸스의 합을 보니까 아 우리가 이 원더걸스라는 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고 이 두 아티스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무대였고요 진짜 감동이다 맞아요 진짜 귀한 투샷이다 진짜 정말 어떤 마음인지를 박정아 씨는 동심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되니까 맞아요. 눈물이 나는 거죠. 아이를 키우고 그랬던 시간을 뛰어넘어서 같이 저렇게 함께 무대를 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나 우리 오늘 울지 말자. 어떻게 했지? 두 분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 서로 너무 다른 시간들을 서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겪어오다가 그래. 한 무대에서 같은 시간에 저렇게 서 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사실 정말 레전드 세 분이 나와 계신데 이 세 분이 텔미 한번 추는 한번 보고 갑시다. 우와.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음악 어떻게 준비됩니까? 음악 준비됩니까? 야 이거 대본에 없었던 건데 정말 대본에 없었던 기억나?
잠깐 잠깐. 오른쪽부터 하니? 아니 피디님 이거 안 붙잡으셨잖아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에요. 자, 자 리허설 조금 하고. 나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지? 자 이번 무대가 자, 끝이 나면 배윤정 마스터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아니 저는 잠시만요. 저는 진영 오빠 댄서였어요. 자 배윤정 마스터님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 네. 아, 네. 예. 네. 10년 전과 지금이 같나. 아, 유연성. 네. 네 좋습니다. 텔미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정말 많은 짤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윤정 마스터님의 네네.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춤을 잘 추냐고 항상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1등은 남자는 진영 오빠였고요. 네네. 아... 그다음에 여자가 체리나였어요. 체리나 씨. 네, 체리나 씨랑 박진영 오빠는 그 누군가가 연습해서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되게 네.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근데 좀 많이 좀 줄으신 것 같은데 사실 아니 이거 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아까 어느 순간부터 지금 계속 떨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아직 초보지만 제작도 시작했고 또 프로듀싱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되게 부러운 그림이에요 사실은. 지금 저는 그거를 구경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정말 2022년도 저희 새해 들어서 이렇게 세 분이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선예 씨의 절친 박진영 씨 그리고 선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모습을 보신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진짜 돈 주고 못 보는 거.